네, 오늘은 기도가 주는 당당함과 견고함과 그리고 재기 기도가 주는 당당함과 견고함과 그리고 재기 다시 일어섬 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장면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체포를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온 무리가 세 무리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으로 예수님이 잡으러 왔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고 두 번째 무리는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세인의 하속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론유다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복음서를 종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부류의 사람들의 합작품입니다. 로마 사람, 유대인, 제자의 합작품, 배신한 제자겠죠.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결합인데 이런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의 연대예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악의 연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이런 악의 연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내리치죠. 이게 왜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는요 열심 당원들은 항상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옆에 조그만 칼을 갖고 다녔어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열심 당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열심 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같은 이름의 시몬. 아마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거 빌려 가지고 한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열심히 당하는 건 아니지만, 배드로는 또 겉멋이 있는 사람이니까, 괜히 또 차고 다닐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성격상.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뭐, 괜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칼은 칼집에 넣어라. 그죠? 다친다. 검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 안나스에게 끌려갔,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각자, 믿던 안 믿던다. 힘을 주시는데, 힘이 있을 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잘 써야 된다는 것, 특별히 세속적인 힘은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상은 이렇게 로마와 결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혼자만이 아니라 안나스 가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대제상 가문의 타라. 그래서 집안 사람들끼리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안나스가 대제상이 됐던 것은 A.D. 6년부터 15년. 그 다음에 죽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엘르 아살이라는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16년부터 17년, 2년 동안. 근데 이 아들이 좀 멍청해가지고 또 사위에게 물려줬어요.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죠. 사위가 가야바, 가야바, 18년부터 37년. 이 가야바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대제장했습니다. 가야바, 20년, 20년. 실제로 그 장인과 사위 사이에 거치 병행, 대제장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안나스는 실권자.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같이 보이는 가야바는 사위.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야바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장인하고 갈등하지 않으면서 나눠 먹기로 평화롭게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 다음에 또다시 그 유능한 사람이 가야바는 그래도 그 아들, 그죠? 안나스의 아들 또 요나단이 1년 정도 또해 먹었습니다. 해 먹었단 말이 맞죠? 그러니까 두 아들 중간에 사위. 그리고 본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대제장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AD 66년에 로마의 저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뭐 마사다, 뭐 저항 벌어지고 그 4년 동안에 어기에 그 저항을 해가지고 승리했던 사람,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유대인, 유대인 혁명 혁명가가 누구냐하면 메나헴입니다. 메나헴, 메나헴. 이 메나헴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대제장 가문을 다 학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인들 중에서도 로마 사람보다 더 미운 게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가 썩어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엉뚱하게 쓰니까 당시에 그 대제장의 명칭이 뭐냐? 아버지예요. 지금도 그 캐톨릭 같은 데서는 신부님을 파더라고 부르죠, 아, 아닙니까? 예,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근데 개신교에서는 아버지라 고 부르진 않죠. 아버지라고 헷갈리니까, 그죠? 예, 아버지라 고부르진 않은데 뭐 영적 아비단 역할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이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는게 아니고 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대제사장을 아버지라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비난의 얘기예요, 그죠? 저런 썩어빠진 대제사장을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버지라 그러라. 예수님이 그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제사장 그러면, 대제장 그러면 두 명을 들었어요. 안나스는 실권자. 그리고 실질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위, 가야바. 그, 그러니까 두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대제장은 한 명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수로 나올 때가 많아요. 대제장들. 그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 22장 66절 보니까,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예로 끌어들여. 이런 말씀을 에요 대제장들. 복수가 가능한 이유를 알겠죠. 이런 당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대제장들 그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면 3장 2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에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안나스는 실권자, 가야바는 사위. 대제장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배경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에 군대와 참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제장 가야바한테 가야되는데, 가야바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갔어요. 안나스, 안나스가 실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사회가 거들긴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인사이트예요. 한 사람 죽는 것이 전체 전체 살리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 예수님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지만 이건 참 보고 말해서 진리죠.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므로 말 주무므로 말미 아마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중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안나스에게서 종교 재판.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법정 재판 두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종교 재판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가지 않아도 되 종교 재판 안나스의 집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몇년 전에 나왔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있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 막 끌려가면서 얻어터지고 막 그러는 거 있죠? 막찢기고 하는 거. 그게 어디 가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이 아니에요. 안나스 법정 갈 때. 왜냐하면 그때 그 주변에는 로마 군인들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분노, 시기심, 뭐 이런, 하여튼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 예수님 막 때리죠. 거기서 그 잔혹하게 끌려가는 장면이 바로 거기입니다. 오히려 빌라도 법정에 가서는 우리 신사적이 되죠.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법정재판에 가서는 죄 없다 그랬잖아요. 죄 없다. 그래서 빌라도가 손 씻어버리고 법정 재판으로는 무죄다. 그러나 니네들 종교 재판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치사한 인간이죠.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걸 유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건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이후에 저같으면 그래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난 예수님 이 아니죠, 그죠?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 안나서 가야보부터 직접 처분시켜 버어서 찢어죽일 놈들. 그래 뭐 니네가 아 부활의 예수님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처리 안 하시고 그냥 마무리도 안 짓고 그냥 승천해버리셨어요. 아, 그참 아쉽단 말이에요. 그죠? 부활의 주님은 뭐든지 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그 이전에도 할수 있고, 그이후에도할수 있겠지만, 나도 가지고 얘네들이 두구두구 문제예요.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제 많은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장 나와 가면 성전민문에 앉아 있는 안진 명이 고친 사건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또... 그공에 끌고 가 가지고 또 재판하려 그랬다고요. 예수님 죽였던 그놈들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4장 6절 보니까 대제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하또 같이 나와요. 요한과 알렉산더와비대제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시겠죠? 이놈의 그룹들이 얼마나 큰지. 그 이제 안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바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알렉산더가 있고 또대제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 있답니다. 안진뱅이 고칠 때에도 이 가문은 건재했어요. 건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한 힘. 하나님 이거 벌안 주나? 계속해서 이렇게 오래 있나? 근데 이게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만들 때 능력을 주시잖아요. 뭐 악한 일 한다고 곧장 깨지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악한 자가 계속해서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악의 악질로 증명하고 거둬 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왕.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변화가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홍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맞아도 크게 맞고 빨리 돌아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건지한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악한 자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냥 악한 짓몇개 하면은 놔두질 않아요.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버리지. 그래서 창부의 의지 없서 손들고 옵니다. 그것도 좀 치사해 보이지만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할때건재한건 복이 아니에요. 이거 이집안 망하게 만드는 심판이죠.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입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힘을 어디에 쓰느냐. 우리 뭐, 그렇잖아요. 다 하는 게 각자의 힘을 주셨다고. 힘을 줬는데 힘을 엉뚱하게 쓰는 것은 그건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우리 힘 없으면 낫죠. 왜 힘은 생겨가지고 안나스 같은 짓만 하냐고요. 그건 아니죠.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로마서,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옛날는 죄의 병기 그랬죠. 영어성의 인스트루먼트, 도구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이 병기란 말이 더 마음에 와닿네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고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테스트라고요. 그힘 갖고 무 하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갖고 복음을 증거하느냐? 선동하느냐? 그죠. 다르죠. 이거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뭐 아니면 자기 건모술수에서 자기 이익을 취득하느냐? 다르다고 이거 하늘과땅 차이에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화합하는 데 쓰느냐? 아니면 인간관계 잘 만들어 가지고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사업에 사용할 뻔했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지죠. 불의의 병기로 언제나 힘은 같이 중립적인 겁니다. 마귀가 쓸 수도 있고 하나님 이쓸 수도 있고, 하나님 이 쓰는 것을 의의 변기라 그러고, 마귀가 쓰는 것을 불의의 변기라 그런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때 안나스 가문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잖아요. 제 대제자인 가문이니까, 근데 그들은 이 힘을 불의의 변기로 썼잖아요. 예수님 대제자가 하는데 썼잖아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힘들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도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에 다가는 안나스같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그 힘을 쓰면 안 돼요. 예수를 증명하는 데그 힘을 써야 되고요. 자기를 방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방어하는 데쓸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 안나스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연도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인데 여기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뭐 어디에 성경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뭐 제가 지은 거예요. 지어낸 얘긴데 안전거리 성도 이제 안전거리 성도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비교적 충성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같은 성격 여러분도 좀 친근감을 갖지요. 그렇잖아요. 화끈하고 깨끗하고 뭔가 좀 남성답고 순진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정도 많고 혈기 왕성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사고형이라기보다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행동형입니다, 그죠그 매너버 액션이 액션, 액션의 사람. 저는 그 요즘에 그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 보는 게 있는데 그 유현진의 LA 다저스의 푸이거, 야세 푸이거 그볼 때마다 베드로 같아요. 뭘 잘하기도 하면서 뭐 교만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좌절도 하면서 또 다시 일어나서 하면서 뭐 이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결코 밉지 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마지막 십자가 지신다그 하니까, 뭐 여긴 사람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난안 버려요. 또 큰소리도 치고, 그 다음에 칼 들고 설치고, 또 벨랑 확실히 목을 치지. 귀밖에 못 자르고, 뭐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나사 빠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 마지막까지 예수님 따라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실제로 체포됐어요. 상황 종료, 체포됐어요. 그 다음부터... 미심쩍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아, 이전까지는 베드로에게서 의심할 수 없잖아요. 무슨 그 실는 있고 좀 허점이 있더라도 그 진정성만은 우리가 인정을 했잖아요. 베드로의 진정성, 그 마음의 진정성을 누가 의심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진정성까지도 의심이 된다니까요? 미심쩍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돼요. 여러분 인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심있을땐 따라다니다가요. 심었으면 변화돼요. 변한다고. 다른 제자들 다 변화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일 큰 이유, 두려움이에요.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게 변화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되는데, 근데 살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죠. 추하게 되는 거지 넘어지는 거지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마가음 14장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 아니라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체포되는 그 순간에 무서워서. 무서워서 도망친 게 무서워서. 51절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니을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혼니을를 버리고 벗은, 도,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거 마가봉 읽을 때마다 이게 뭔 뜻인지 이제 대요 여러분? 뭐 미친놈도 아니고, 그죠? 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니을를 두르고 나와요? 뭐 샤워하다 나왔나? 왜 그래요? 그러다가 무리에게 또 잡혔대. 그랬더니 그 입을 벗고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스트리킹이죠. 이렇게 벗고 뛰었대요. 바바리맨이지, 뭐 이렇게 벗고 뛰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제가 볼때 그래요. 뭐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으로 그냥 옷도 못 입고 쫓아왔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재해석에 재해석 그러다가 이놈도 그놈의 일파다. 그래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 벗고 뛰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마가 얘기요 마가. 그 마가 얘기일 가능성이 크죠. 마가 봉을 쓴 마가 자기 얘기. 그청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내가 그렇게 부족했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까? 뭐이 이 사실 자체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체포되고 난 다음에 분위기는 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분위기였다. 성경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뭐 호디부를 왜더 더, 뭐 들고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는 도망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도망만 안 치고 또 뭔가 이렇게 어, 혼동하는 헷갈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 22장 55사절 보니까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이 대제사장의 집이 누구예요? 안나스. 안나스의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지라.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이게 좀 베드로가 다른 점이 멀찍이, 멀찍이 그런데 영어 성경 보니까 at a safe distance, safe distance. 근데 여기서 제가 딴 거예요. 안전거리 신자. 안전거리냐? 운전할 때 필요한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갈 때 안전거리를 두고 갔어요. 그죠? 에더세이프 디스턴스. 안전거리를 두고 멀찍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고 에더세이프 디스턴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따라가자니 용기는없고 도망치자니 양심에 가책 찔림문 있고. 왜 그랬을까요? 똑같다 같아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뭐.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있다가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겁이 나서 무서워서 따라가자니 무서워서 못 가고 버리자니 양심에 가책 이 있고 믿음이 또 우리를 끌잖아요.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정말 우리 주변에 이 안전거리 성도 되게 많습니다. Safe Distance believer. 제가 맞는 말이에요. 어디 뭐 누가 있다 그러지 말고 계속 쓰면 또 이게 또 공식 용어가 될수 있지 않겠어요? 항상 이래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확실히 믿자니 자신은 없고 또 교회 안 다니자니 뭐 벌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늦게 왔다 일찍 가요. 그그 그, 그 사람 심리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safe distance believer예요. 안전거리신자 안전거리신자 금요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철을 한다 그러니까 안 가기는 뭐예요. 있자니 힘들고 그래서 눈치 한 채게 갈수 있도록 기둥 뒤에 숨어 있던지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뜸만 생기면 갈수 있도록 그 거리잖아요. Safe distance believer. 저 뒤쪽 저기니다다 알아요. 저쪽 저, 저쪽 여기도 여긴 좀도망가기좀 힘들겠다. 그죠? 약간 좀, 눈치 약간 보이고 저맨 뒤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다 그죠? 기회만 봐라. 사실 이게 우리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하면 이 자기 위치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자리 나오는 게 필요해요. 앞자리 나오면은 기왕에 버린 몸이잖아. 이제 끝났어. 눈도장 다 찍었고 나 사라지면 딱 찍힌 거야. 보여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론 그게 없었어요. 그죠? Safe distance believer. 제가 잠깐만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런 거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coming out 야 돼. 커밍아웃. 하나님 앞에 멀찍기가 아니라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인데, 이렇게 안전거리 성도가 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거 분석을 해보면,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믿음의 시비를 걸고 싶어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믿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받지 못한 믿음. 보금서에 베드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성령받지 못한 믿음. 그러니까 인간적인 믿음이고, 지극히 육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은요, 이건 좀 성격에도 기기기인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예수 잘 믿어 보여요. 성실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체질 자체가 집안이 좀충성스운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배신자의 피가 흐르는 집안도 있어요. 그 아버지도 배신했고 할아버지도 배신했고, 뭐 형제들도 배신했고, 그할수 피가 더러워서 할수 없어요. 그그할수 그건, 그건, 그건 없다고. 그건. 진짜예요. 제가 보니까 형제는 배신했다 이런 건 많이 봤어요, 그죠? 비슷비슷해요. 피가 움직이는 거예요, 피가. 그런데 이게 충성주런 집안이 좀 있거든요. 뭐 최익현 후예들, 뭐 이런 사람들. 예수 믿어도 뭐 이건 제대로 믿고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상투 자르려면 내 목을 자라라.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서워져요, 그게, 그죠? 그런 게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은 믿음인데 이런 건 인간적인 믿음이고 육적인 믿음이에요. 자기 이성과 자기 결단을 의지하는 믿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뿌리가 하나님의 성령께 믿음의 뿌를 리둔게 아니고 이거는 이성과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두 번은 해요. 그러나 진짜 죽음의 고난이 오면 피합니다. 진짜 시험이 오면 포기합니다. 칭찬할, 칭찬 들을 땐 해요. 근데 좀 참는 척 하다가 이제 칭찬 들을 가능성도 없어.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러면 떠나요. 그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뭐 시험이 오거나 뭐가 오면 막 흔들흔들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이건 자기 의지 결심에 의한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믿음. 성령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의 기름 부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하고 3장 전반부에 걸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제일 그 밑바닥을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를 그 육신에 속한 사람.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긴믿에 아직도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요? 신령한 사람. 그죠? 영에 속한 사람. 이세 분류로 표현한다고요. 먼저 표현을 한번 분석해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일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유계 속한 사람이에요. 유계 속한 사람은 그냥 자기 의지로 이렇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 얘기하면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성 이게 성경 말씀 잘 이해를 못해요. 뭔 소린지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살다하나 죽은 자 이렇게 안전 있는데 그냥 멍족에 멍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밥 먹자 그러고 그때부터 흐뭇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계속 졸다가 빵 준다 그러면 그때 주니 반짝 뜨고 뭐 이러는, 이게 유계속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서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경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이해가 되죠. 교회 안에도 유계속한 사람이 있어요. 뭐 초신자나 아직도 성경의 맛을 전혀 못 보더라. 가지, 이두 가지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 또 나와요. 3장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믿기 믿는 사람이에요. 믿기 믿는데 이 사람은 영적 능력도 알아요. 그리고 육적 능력도 알아요. 근데 영적 능력을 다 알고 또 받기도 한 사람인데. 영의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육의 능력만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무기를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니까요 인간적인 방법 뭐 사람들 모아놓고 왕따를 시킨다든지 뭐 수근수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육신에 적한 사람이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영적으로, 이 영적인 거다 체험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부흥하고 문제가 있다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뭐 인간적인 방법, 뭐 상품 줘가지고 교육을 만들고 뭐.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를 해가지고 뭐 자기 측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알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인간이 그래요. 왜냐면 영적인 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사실 자기도 피곤해 보이고, 그니까 알면서도, 자꾸 인간적인 권모술수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애매모호해가지고, 아수라 백작이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이상하니까. 그죠? 이쪽 보면 뭐 믿음 있는 것 같고, 이쪽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달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죠? 영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때 상태는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볼때 아무리 생각해도 육에 속한 사람 정도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딘지잘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언제 변화가 됩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달라지잖아요. 그죠? 달라지잖아요. 저는 제 자신에게를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에를 의다 알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겠죠 목사인데. 인정해 주세요. 네, 죄송하지만. 예. 육은 아닐 건데. 육신에 속한 목회를 할 때가 있겠죠. 그위기의 위기. 하나님이 영광과 은혜를 다 알면서 육신에 속한 이런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옆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이건 깨져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엎드리고 엎드리고 나아갈 줄 아는 모습들. 베드로가 언제부터 변화됐어요?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었고 겸손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고넬려 만날 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 안에 믿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의의 변기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수 있다고요. 다 알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죠. 몰라서 못하면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지 유계속한 사람이면 쟤는 몰라서 그래 빨리 성령의 은혜를 맛보면 돼 근데 다 알면서도 안 쓴다 그러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인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 물론, 뭐, 철학에도 오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땐다 영에 속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몰라요, 그래도. 뭐, 얼떨결에 왔는지, 친구따라 강남따라 왔는지 몰라요. 아니요, 친구따라 강남인가? 뭐, 맞죠? 그죠? 예.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들이 성령의 기름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이 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설쳐되기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소리만 질러야 되지 그 메시지 갖고 성도가 변화도 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쓰임 받죠. 성령이 붙들림 받돼야 돼요. 성령 통과해야 돼요. 성령. 그리고 다 알면서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고, 그 능력을 맛보고도 저 하는 일들 을 보세요. 다 마귀 도구,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그런 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전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얘기 안나스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인데 백보양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맛보지 않았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잖아요. 대제사장의 권세, 권위. 그걸 그렇게 써요? 자기 집안 해먹자고? 그건 최악의 모습이죠. 그렇게 쓰냐고? 아니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중 중재자가 돼가지고 더 예배케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랬으면 이 유대 종교가 이렇게 타락했겠어요? 힘이 주어진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만 문제냐는 거예요. 그힘 없어 보이지만 베드로는 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를 동행하고 가르친 거 그건 힘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 아니에요? 영적인 특권 아니에요? 꼭그 외부적인 뭐 능력만 게 능력이에요? 요즘에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대형교회 그러면 대형교회에만 문제가 있나요? 대형교회는 내가 볼때안나으나 가야 바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더 많은 재물과 어떤 뭐 권위와 이런 걸주인 거가 걸 잘못 쓰면그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성도들은 문제없어요. 베드로 같은 문제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뭘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걸로 오히려 엉뚱하게 하나님의 영광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같이 무서워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작은 분야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배신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 져버리는 거 아니냐고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남들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의 변기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의의 무기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 다하는 종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적어도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교회가 강단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사로잡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성령 만나야 돼요. 그럼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것을 꿈꾸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그걸 구하자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강단과 성도와 그 힘으로 주신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찬송하며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말은 불 같이 성령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순절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례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니 그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받는다. 잊지 마십시오. 베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 통과하지 못하니까 칼들고 설치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죠. 혈귀로 일한다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혈귀로안 됩니다. 안 나서 보십시오. 그 권력 가지고 자기 배 쓰잖아요. 그 유괴속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성령 기름 부음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를 주시고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애식에서 47장의 환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아니고는 다입 다물고 성령으로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는 30분 정도 기도하고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전거리 성도의 문제점 하나를 더한다 그러면은 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 담대함과 확신, 뭐 당당함 이런 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 작년 이전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세만의 동산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 잠만 자체요. 기도의 실패가 곧 삶의 실패로 연결된다. 이런 게된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살펴죠. 어,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장자, 독생자 되시고, 뭐더 기도할 게뭐 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를 강조하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뢴고 교통됐다는 거죠. 응답함이 있었다.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앞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되는 게 없습니다. 생명의 그런 거 연결되는 게 없어요. 생명이 될 리가 없죠. 다 죽음이지. 그렇잖아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뭐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개세마리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뭐 이렇게 실핏줄이 끊어졌겠죠. 핏줄이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묘한 게 뭐냐면 기도하라 그러면 자죠,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자요. 오늘도 보세요. 내가 예수님 비슷하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빵 먹고 가지 마라,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내가 일부러 한 시간 그랬잖아요. 두 번째 대지 들으면 한 시간 된다.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뭐귀 막고 또 가고. 저는 갔잖아요. 가고 또 자고 또 듣고 자고 뭐 다르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도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보면 22장 46절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계속해서 그냥 금일차례 때이복만 가지고 살게 하겠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laughs> 토요일에 바쁘신 분들 있죠. 토요일에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요일에 너무 바빠서요. 어, 기도회를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됩니다 육체적인 부분에 이해가 돼요 뭐 출근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게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위기가 찾아와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제일 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보 양보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기도한다고 문제거리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병자는 계속 병자일 수 있고요. 뭐, 밤새도록 기도해도 뭐, 남자를 보내주십시오. 내일도 계속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죠 외로워가서. 그냥 뭐, 언니하고 밥 먹어야 되고. 그럴 거예요, 계속. 그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뭐, 형제들 뭐, 자매를 주십시오. 뭐, 뭐 있긴 뭐 있어요. 내일도 그냥 계속 자고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렇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문제가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때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내일 뭐더악화돼가지고 돈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다 알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만사 형성되지 않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인 게 아닐 수 있거든요. yes, or no. 또, wait, wait. 기다리라. 그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문제거리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웬만큼 성숙한 사람들, 영에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의 때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비정이지만 확실한 게아있에요 확실한 거. 기도하면 담대함 생겨요. 이거예요. 기도하면 당당함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냅니다. 고난과 난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다 는 할지라도 고난과 난간이 오더라도 이겨냅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강간함이 생깁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셔야죠. 지금 오늘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일찍 가서 서 주무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예요. 마음이 든든할 거라고요. 저 지금 마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한번 분석해보면요. 지금 과학 맞는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이상을 믿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합리성이 시대라 그러지 않아요. 뭐 밤낮에 교회 공격하고 이럴 때 보면 불합리하다, 모순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잖아요, 그죠?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하면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럴 거예요. 전병은 목사 옛날 에 했던 설교 중에 쭉 모아가지고 너 이렇게 말하더니 너는 그렇게 사냐. 아마 그런 걸로 뭐수천 가지도 걸릴걸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게 시계열로 분석해가지고 옛날 했던 말이게 모순으로 하면 요즘에 그런 재미를 드렸는데 누구를 하든 다 걸려요 거긴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아니게? 그리고 속지하십시오뭐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 걸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그게 시간이 가고 더 가고 더 가고 해서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막 들쳐내고 초등학교까지 들쳐낸다면안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걸리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합리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내부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합리적인 시대예요. 전생 얘기 요즘보다 많을 때 없어요. 전생 얘기. 홍대 앞에 뭐 믿음 잡버린 사람 같은데 타로점. 뭐 이런 내세가 어떻고. 채널링이란 거 알아요? 채널링. 채널링. 임사 체험. 뭐 죽었다가 돌아왔다. 아니, 뭐, 이거. 오컬트. 아, 세 그런 거. 이런 거에다 난리예난리 저한테도 오컬트 하는 형제 두 명. 계속 매일 보는 형제 있고요. 임사 체험. 뭐, 죽었다, 살았대요.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요. 맨날 그래요. 오늘 새벽에는 또 어떤 여자분 오셔가지고 또 뭐, 또 그러고, 또 계속 그래요. 묘하지 않아요? 굉장히 과학 맞는 길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것, 정신적인데,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가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겉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요. 마음이 겉잡을 수, 잠도 안 와요, 잠도.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제일 큰게 뭐냐? 불신이 병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는 신경세양, 노이로제라 그러는데, 요즘엔 노이로제라는 말보다는 우울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대어 100년 전에는 노이로제, 그런 말 되게 많이 썼어요 유행같이 썼어요, 유행같이. 19세기 말, 20세기 넘어가면서 노이로제, 노이로제. 그죠? 그 프로이트 나오면서 계속 노이로제라는 말을 무지 썼어요, 노이로제. 최근엔 뭐, 걸핏하면 상처, 우울증, 어디 뭐, 용어만 바뀐 뻔죠요다 마음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 여러분, 과거에는요, 과거라고 해도 뭐 얼마 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뭐 교회 안에도 이 물결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100% 믿었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이라는 거 무서운 겁니다. 어,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다. 뭐, 그 말이 안 되겠지만, 어려서부터 그 믿음의 세계관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믿을 게 이미 다 결정됐어요. 그죠? 다 믿는, 믿는 바. 그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의심 없이 살았어요. 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있었거든요. 내 사상체계 속에. 뭐, 고등학교 때도 흔들림이 없었고, 대학교 때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책을 읽어도 뭐, 그냥 계속해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인들만 될 뿐이고, 그 넘어가는 것들은 벌써 이미 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논쟁했던 책들을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다. 절대 믿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별로 흔들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태어났나, 왜 태어나냐, 밤낮 그래도 나는 사명이 있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대답이 돼요. 왜 불행한가, 연달하려고 우리 금방 답이 나와요, 그죠? 왜 병에 걸렸나, 나올려고 금방 나온다고요왜 일을 해야 되냐, 사명이니까, 소명이니까. 죽음이란 뭐냐, 주님 품에 가는 거야. 뭐뭘 물어봐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갈등도 없어요. 그리고 확실히 믿어요. 절대 믿음의 체계, 시스템이라고 삶의 체계, 그죠. 그런데 최근에 상대주의 시대가 되어버렸고, 다 개인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나 좋은 게다 기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 다 결정하라.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지금 현대인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롭게 다 하자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 혼자 다 하라는 거. 그래서 일인 종교가 되어버려서 일인 종교. 요즘에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요. 그리고 1인 미디어. 혼자서 무슨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해놓고 자기가 무슨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고 써놓고 나밥 먹었다 뭐 먹었다. 그게 뉴스예요. 그리고 몇 명이 봤는지 그거 쳐다보고 앉았고 그죠.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 건들면 자기가 하나님이거든.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러고 혼자 나게 나 팔로 우몇 명이다. 뭐 3천 명 됐다. 5천 명 됐다. 다 미친 짓들이에 미친 짓들. 알아요? 다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자기 주장, 자기 클릭, 자기 블로그, 홈페이지, 트위터. 그,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보세다 정신분열됐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종교거든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그죠? 숨어서 계속해서 클릭이나 하고 이러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자기를 믿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이제는 과거의 절대 믿음의 세계로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훔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렇게 탈부착할 수 있는 게 있죠. mp3 같은 거, 뭐, 휴대폰 같은 거. 덧다 뺐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한 믿음.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숨어서 듣잖아. 숨어서. 숨어서 뭐 듣고 안 들은 척하고 이렇게. 그죠? 시침이딱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냐 뿌띠 종교. 이것도 제가 붙인 얘기예요. 네, 뿌띠 종교. 뿌띠 종교. 뿌띠 성형하듯이. 뿌띠 종교. 뿌띠 작은 종교. 액세서리 같이. 그래서 불안해 하는 거야, 계속. 불안해 하는 거예요 아무런 체계도 없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감당도 못 해요. 이걸 다 혼자 하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끼리,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한 번은 저 경주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제 정신이 아니죠. 뭐 호텔 하나 얻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먹여야 됐어요. 난 머리 터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깨니까 어디가 사치을 먹을까?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연대도 없고 그래서 찾아 가지고 갔는데 아침 먹었는데 왜 이렇게 점심이 금방 와요? 목자마자 점심 또 점심 어디 갈까? 점심 먹으러 갔다 오니까 또 곧장 저녁이야. 저녁 어디로 갈까? 또 둘째 날 되니까 갔던데또 가지 말재요. 나 미치겠네. <laughs> 그렇게 한 3박 4일 하다가 제가 이제 바짝 마르고 왔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패키지 여행 아니면 내가 가는면 성을 간다. 성을 간다고. 패키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물론, 물건 사라 그런 게좀 있어서 그렇지만, 잘하는 데서 자고요, 깨라는 데서 깨고, 먹으라는 데서 먹고, 어디 가는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그서막 끌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자유 여행 한번 해보셔야 알아. 그죠? 또 그런 걸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맨날 자유로 하면 줘봐요. 그 완전 그지 노숙자 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줘야 돼요? 단어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결정하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 내가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혼자 여행을 다녀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내 자신의 추함이 있고, 교활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결정 못해요. 그런 사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시 영적인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에, 유럽에 그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졌죠. 그다음에 인문주의 운동들 벌어지고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그다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즘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타났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다 미쳐갔어요 미쳐갔다고 그래서 19세기 말 뮌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록들을 보면요 명상운동이 막 일어났고요 채널링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채널링에 임사체험 거기 나왔고요 죽은 자와의 대화 텔레파시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해서. 자유롭게 하라니까 그러다가 자유자유 하다가 나중엔 우리 자유 필요 없어 모든 자유를 다 독재자에게 헌납한 거 그게 히틀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독일에 있던 유태인이 분석한 글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 결정적인 책 아닙니까? 인간이 자유를 좋아한다고요? 인간이 자유를 좋아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자유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지 알아요? 그냥 아무데나 내가 원하고 싶은 거 가사가 붙는 거지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에 갖다 붙는 거지. 사람의 생각에 갖다 붙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확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도 마귀가 의심의 세대, 의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뿌려놔 가지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리어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산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그러죠 인식론은 세상 철학에서 두 가지예요 이성과 경험 근데 성경에서 인식론또 하나예요 게시라고 있어요 게시 레벨레이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론은 아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한다 경험으로 한다 우리 이성과 경험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알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계시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거예요. 계시. 개시.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이성으로 나를 분석하고 경험으로 나를 분석하는 거 그걸로 다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거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까지 검증 반바에 의하면 틀리지 않잖아요. 그걸 믿음이라니까 믿음.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할게요. 기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고 믿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당당함이 생겨요. 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기도 없이 뛰면요. 뭘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반 자체가 없어요. 흔들흔들 해가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기도가 없으니까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근거가 뭐예요? 자기 감정이에요.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그죠. 피해 도망 다니고, 또열 받으면 열 받은 대로, 흥분하면 흥분한 대로, 업벤다운의 반복이에요. 우리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요,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이랬다, 잘했다종 잡을 수가 없어요. 종 잡을 수가. 그래서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응답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을 줘요. 확신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신 예수님 흔들리지 않잖아요. 반면에 기도가 없으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기도하라고 할때 기도하고 자니까 칼 휘두르는 거. 이걸 용기라고 생각해요? 무서워서 칼 휘두르는 게 무서워서. 인생 살다 보면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습니다. 인생에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느 때십니까? 봄이에요? 겨울도 있지요, 겨울. 겨울도 있지요? 고개 숙이신 분은 겨울인가 보네요. 겨울이에요, 겨울. 더러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겨울도 이겨내고요, 봄의 유혹도 이겨내고요, 여름의 햇살도 이겨내고 다 이겨낼 수 있다고요. 넉넉히 이기는이라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넉넉히 이기는이라 이러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페드로 기도 없으니까 믿음의 기반이 없으니까 흔들흔들하잖아요. 오늘 15절 1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제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제자 둘이 갔는데 또 다른 제자는 그 문지기를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 열어 주니까 베드로는 밖에 멍불러 있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들어가더라. 베드로 특징이 뭐예요? 용감함, 용감함. 근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문턱 하나를 넘지 못해요. 문턱 하나를 넘지 못해요.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문턱 하나를 못 넘어요. 오늘도 이렇게 차례하기도 혹시 친구들 이렇게 데려왔죠. 뭐 예배 좀 떠났던 사람들 그러면 교회 이 문턱을 못 넘어요. 넘어오면 두려워서. 여기서 앞에서 그냥, 그냥 할리스 앞에서 그냥 차 마시고 집에 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있을 거라고. 없을 리가 없어요. 왜 두려움과 공포는요? 문턱 하나를 못 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뭐 응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담대함과 당당함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맨날 두려워 떨고 살 거예요. 그리고 웅크린 마음으로 살 거예요. 당당함은 거기에 있다고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 사람이 말하되 나,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 8절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쪼다 아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여종의 말에 쩔쩔매잖아요 쩔쩔매다 문지기 한여 앞에서 신앙고백을 바꾸고. 쪼다죠쪼다 우리 언제든지 쪼다돼요 기도 없이 범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렇게 돼요. 이거 믿음의 용장이었는데 모두 이꼴이 돼 버린다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거지 같은 소리에 흔들흔들해 버리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지어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장엄한 신앙 고백이 있던 사람. 몰라요, 몰라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인생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이 현실을 다 지배해 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도 땅바닥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신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기도는 우리를 당당하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이거예요. 이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기도를 견고하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든지 흔들리는 게 있죠.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럼 굳세져요. 회사가 흔들리죠. 기도하십시오. 회사가 든든히 서요. 가정이 막 흔들리죠? 기도해보죠. 가정이 든든히 서요. 교회가 흔들립니까? 기도해보세요. 교회가 든든히 서요. 여러분 어떤 그 그룹, 그 서클이 흔들려요? 기도해보죠. 든든히 서요. 든든히. 여러분 무슨 커플 만남이 막 흔들려요? 같이 기도해보세요. 철학 기도 이럴 때 같이 나와요. 데이트는 이런데 하는 거예요? 이런데. 같이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보세요. 관계가 든든히 산다고 든든히. 기도 없으니까 흔들흔들 해버리죠. 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대제상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짜에 내게 물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안나스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의 당당함과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누구도 공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흥분 안 했다는 거 알죠? 그죠? 당황하셨어요? 아니죠. 흥분하셨어요? 아니죠. 그 당황, 흥분할 때막 공격해요. 막, 씩씩 대고 근데 예수님 차분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뭐, 다인도 얘기했잖아. 가서 물어봐. 그리고 뭐, 공격도 안 하잖아요. 흥분됨이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 차분함이 있어요. 엔트로피가 낮아져 있어요. 그렇죠? 흥분되어 있지 않아요. 차분해요.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남들은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꾀꾀 끓일 때차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는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기도는. 그래서 세상에서 막뭐 난리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뭐 이길 거야, 능이. 그러고 가는데 기도가 없어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난리치는 오합지졸도 모인 것 같지, 이우루 저로 우르르이 우르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개 소리 듣고 이러고 가는 거지. 아세요 무슨 소리지? 기도해 기도. 기도는 차분함을 지나요. 차분함을. 기도는 하나님과의 충분한 의사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수님 그러잖아요, 내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 은밀히 한거 없잖아. 불러다 물어봐. 이게 또 싫은 거예요 세상은. 세상은요 당당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목적이 정죄거든요. 막 정죄하면. 막 겁을 내야지 신나잖아요 겁내고 때로는 머리 숙이고 손도 싹싹 빌고 이래야 권력자들이 좋아하잖아요 당당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22절 이 말씀을 하시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재앙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갑자기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건방지다로 가버리잖아요 한국 사람은 똑같죠 그죠 너나이몇 살이야 이렇게 민증 까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죠 이 논지가 다 흐려지는 거야 논지가 그래서 2 3삼절 예수님 말씀하시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음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야 문제가 있으면 문제 갖고 시비 걸어 지금뭐 하자는 거야? 문제를 얘기를 하나고 문제 하나를 가지고 밀리니까 뭐딴거 갖고 자꾸 들고 나와 딴거 갖고 그죠. 온갖 거다 들고 나와 가지고 이게 안나스 같은 자들이 하는 얘이에요 예수 님 흔들리지 않잖아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죠.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 그것만 얘기해. 네가 어찌 나를 치르냐? 이름 지역 같겠지 예수님 때린 놈이가 나중에 믿었을까 이거 어디라고 쳐 예수님을 그죠? 이름 알고 싶어요 나 이제 자꾸 궁금증이 생겨 호기심 이거 누구했을까 이 사람 이름이 예수님을 그 때렸대요 예수님을 때렸대요 여러분 함부로 주먹 휘두르지 마십시오 누군지도 모르고 휘둘렀다가 큰일 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하나님의 종을 칠 수도 있고요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죠? 이 누군지도 모르는 바보죠 예수님 세상의 권력과 폭력과 뭐 세력, 세력 앞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잖아요. 겸손함, 온유함 과 겸손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공격을 당할 때도 온유함, 겸손함, 흔들림이 없음. 그게 있으면 그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자는 이거, 그거잖아요. 기도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견고하게,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불황이라 그러잖아요. 많이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할 마음도 없지만 다불황해서막 흔들린다. 여러분들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경쟁 업체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불황 비슷하게 오면요. 다 마음들이 다 오그러져 있고요. 마음이 다 흔들려 있어요. 그죠? 이거 뭐 빚낸 거 어떻게 갚나? 뭐 이러고 그죠? 뭐 대출금 어떻게 갚느냐? 뭐뭐뭐 뭐, 뭐 깡통 아파트 뭐 이러면서 온갖 걱정 이루어질 최악을 다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 웅크러져 있고 못 견뎌서 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괴로워하고 막 아무데나 싸움질하고. 그 무슨 얘기예요? 벌써 보이잖아요 마음이 다 흔들리고 있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의 마음, 마음이 흔들는거 마음이 그래서 하 굳건한 마음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 주십시오 마음의 문제예 마음 우리 마음을 부르짖길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마음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 따라할 거 없었는데, 혼자예요.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꾸 흔들려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돈 없어도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흔들리는 자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천만금 있어도 마음 흔들린 사람은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가운데 마음은 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요 밥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건 라면밖에 없는데 마음이 든든해요. 그렇죠? 테이프로 붙여진 거 여섯 개 있다고. 마음이 든든해요. 그게 보게 보. 길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공포와 불안에 떨어서 불행한 겁니다. 길은 다 보이는데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길이신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동양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승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십시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더 흘러넘치는 기도를 있어서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그 다음 중보기도가 뭔지 알아요? 흔들흔들하는 부분이 있죠. 기도로 굳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초신자 뭐... 믿던 사람들한테 어중이떠중이들 오잖아요. 오는 사람들의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더 흔들어 버리는 거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줘야 돼요. 너무 흔들리면 기도해 주세요. 너무 흔들리면 말씀 증거하세요. 너무 흔들리면 같이 그저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흔들리는 모든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게 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사에 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것, 굳건하게 세워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세양자들 우리 전도 온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세워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일 부르라 그래서 365장. 아멘. 우리의 사역인데 우리 사역의 핵심이 어디냐? 마음의 마음. 마음이 흔들리는 거 놔두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 믿음이 뭔데요? 마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 그 그러니까 마음이 굳건해지는 그 싸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 흔들 해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마음 달라고, 그죠? 절대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흔들려 요 다. 딱 보면 이게 뭐 괜찮아 보이죠? 코스 연기고 해서 괜찮... 다흔들리잖 사람들 아무것도 안 잡아요. 저 코스 연몇개 뽑아도 저거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죠? 저 아무것도 아니라가 아무것도 훅카시 뭐... 잡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 이렇게 흔들린 사람들이니까 굳건하게 하교위에서는할 일이 뭐예요? 그 기도해주고 말씀 줘야 된다고요. 정말 악한 불의의 변기를 쓰임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 자꾸 사람들 마음 흔들리게 만드는 거야. 마음 흔들리는 정보 주고 뭐 이런 말 주고. 악한 놈들의 화 있을지 인정하고 악한 자들의 그건 불의의 병기라고 불의의 성도들이 모였을 땐 마음을 굳건하게 주는 메시지 줘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는 거 그러지 않고 입 다물고 기도하자 그래야 되고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만 마음 은들리게만들어 흔들리게 그렇죠? 뭐 병원에 가서도 위로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위로가 뭐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거거든 뭐 내가 얼마 전에 이 병으로 죽은 거 알았다니 뭐 그러자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재섬소리 하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혜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 그그 고3인데, 너 지금 성적 몇 점이냐? 는그 성적 갖고 대학 못 가. 이게 정도 할 얘기예요. 정도 할 얘기? 아, 옆에서 진짜 내가 쳐다보기도 힘들어. 쳐다보기도. 저거 지혜가 없는 건지 머리가 돌인지. 저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자기 마음이 흔들린다고. 남까지도 흔들려버리는 사람 있죠. 흔들 흔들해가지고너흔들니난더 흔들리는데. 이러면서 흔들 흔들 흔들. 뭐 노래 그런 거죠. 흔들 흔들 흔들. 뭐 바이킹이나 타고. 국가나 만석이다. 국가나만석이 마음이야, 마음. 뭐냐, 내가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팀이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어, 진이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흔들리는 마음 없도록 그 흔들리게 하는 자는 흔드는 자의 건 악한 마귀종이라고다. 흔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렇게 흔드는 세력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뭐 어머니가 약간 흔들어 가나. 우울증에걸려 가지고 꼭그 쓸담 소리 하거나 그러면 또 어머니가 싸움 안 되니까 어머니에게 굳건한 마음 주십시오. 또 아버지가 흔드는 사람이 있죠. 술 먹고 와 가지고 밤나 우리 망했어 이러고 뭐 끝났어 이러고 넌 시집도 못가 그러면 그 흔들지 말라고 그러죠 저 아버지의 저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 그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보면 우리 주변에 마귀가 있어요. 흔들게 만드는 세력들이 마음 굳건하게 하십시오. 말씀 잘 듣고 난 다음에도 집에 가다가 뭐 이렇게 얼굴이 늙어 보여, 뭐 이렇게 그거에 상심해 가지고, 그죠? 모든 은혜 다 썼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 형제들. 정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고, 그건 에티켓이 없는 거야. 말을 하지만 말을. 아무튼 하 외모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요. 말을.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요 말을. 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굳건한 마음 달라고.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것만 가지면 돼요. 누가 오든 간에 마음만 잡아주면 그게 생명의 교회예요. 그죠. 흔들리는 사람들 마음만 잡히면 교회. 지금보다 10배 부흥해요. 뭐 1년에 안 10배 부흥해. 간단한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만 잡아주면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흔들리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을다 마음을 붙들어준다. 그러면, 말, 기도하겠죠. 마음을 붙드는 말씀 좀, 말씀이 굳어지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잖아요. 그니까, 러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철학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마음 흔들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얼굴 보면 몰라요, 벌써. 그죠? 막 울기만 하고. 여기 보세요. 눈물 나면 기쁜 한실쉴 때, 눈물 날때 자꾸만 무슨 음악, 그 이상한 음악만 듣지 말고, 뭐, 데미안 라이스 이런 노래 음악 듣고, 뭐, 줄질질질고러지 말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거 박수 인 부르라고 리듬이야 좀 촌스럽지만 그래도 마음 굳건해지잖아 <laughs> 밥 딜런 노래나 부르지 말고 그죠? 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알겠어요? 굳건하게 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잡아달라고 나를 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잡아주시고 우리 회사를 잡아주시고 나의 학교를 잡아주시고 내 공동체를 잡아주시고 이거 뭐 30분까지 모자라겠네요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인데, 어, 재기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우리 출발하게 만드는 그런 재기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제 그 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고난과 문제는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계속 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 등산해 보셨습니까? 산 넘어 산이 뭔지 알아요? 그 저기가 정상같이 보이는데 넘어가 보면 또 산이 있고 또 있고 중첩돼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소백산. 내가 별것도 아닌 줄 알고 올라갔는데 일곱 개 넘더라고. 일곱 개. 소백산그 작은 건줄 알았더니 작은 게 아니에요. 그저 그렇죠?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 산이 그래 산이. 지리산. 왜 지리산이 저 너무 지리해요. 무지가 돼가. 그. 가도 가도 끝이 없어. 3박 4일 걸려. 3박 4일. 지리산 가 보셨어요? 진짜? 제대로 된 코스? 3박 4일에 3박 4일. 정말 그렇잖아요. 인생이 산 넘어 산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안 돼요 교통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뭐와 같냐 하면은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파도, 파도는요 항상 일렁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잔잔할 수 없잖아요. 일렁해요, 일렁 일렁하는데 파도를 막는 게 뚝이죠. 이게 뚝을 넘게 만들어서 안 돼요. 일렁이는 고난이 있더라도 뚝을 넘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뚝 넘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기도의 뚝을 쌓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뭐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났던 그 쓰나미 같은 걸 보면은 그 파도가 뭐 30m 까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좁아질 때 순간적으로. 그래서 높이를 뭐 요즘에는 뭐 50m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거도 같은 데 있잖아요. 가, 가거도 알죠? 우리 한국에서 제일 남쪽, 남쪽 서쪽에 있는 섬. 남한에서 가거도. 가거도에 가면은 보그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파도가 넘는데요. 제가 울릉도 갔을 때도 도동항에 앞에 무슨 이렇게 높은 그 봉우리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물이 넘었대요.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파도가 어디 거길 넘나? 그데 파도가 그런 게 넘어오거든요. 인생에서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그렇게 쓰나미 같이 오는 고난의 파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뚝을 높이고 높이고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30m 넘온다 어 그럴 때한 50m쯤 만들어놔야 되고 그러면 든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드로 보세요. 이거 배도. 진짜 고객님 당황하셨죠? 그거죠. 정말 당황했어요. 기도 안 하고 엎어져 자다가 이게뭐 시련이 오는데 당황하는 거잖아요. 뭐 어린 그 여자 종한테도 뭐 빌빌대다가 또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 나오죠. 24절, 25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시문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길래 나는 아니라하니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불 쬐다가. 예, 불째다가 아니야,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26절 27절 대제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 겟세마의 동산에 있는 것 내가 보지 아니하이느냐 그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다른 성경을 보니까 여기선 저주까지 했어요. 아니야라고 저주까지 하니까 곡 닭이 울더라. 여기서 증거를 제시하니까 내가 계산 말리동생에너 있는 거 봤어. 증거를 제시하니까 이건 보통 부인해서 안 되겠죠. 부인 부인 나중엔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추락해도 이렇게 추락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아시잖아요. 자존심의 사람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 수제자였잖아요. 얼마나 그 우수한 얘기 많이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변화산에 체험을 했고요. 죽은 자 살리는데 그 야이루의 딸그 현장에도 가 있었고요. 뭐 온갖 체험 다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요 베드로. 아마 최초의 제작 가운데 하나예요. 베드로인데 수지자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추락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닭 우는 소리에 통곡할 수 있어요. 저도 닭 우는 소리 듣고 통곡했던 적이 있거든요. 와 이거 다 무너졌구나. 닭 우는 소리. 그 다음 터에 치킨을 싫어했어요. 다구는 소리. 다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 통곡하거든요. 이거 다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구는 소리 무슨 뜻이에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죠? 다 무너졌습니다. 난 끝이 났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 없으면 최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닭 소리 들을 거예요. 그죠? 다구는 소리에 통곡하는 그때가 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야 해 됩니다. 기도하면 당, 담담함, 당당함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수 있어요. 당당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죽는 게 문제예요. 한번다 죽는 건데. 한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사실 죽음도 두렵지만,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두려운 게 죽, 죽음이 아니죠. 초라하게 죽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초라하게 끝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마지막이 이게 아닌데, 만약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통곡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겠죠. 베드로 불쌍하죠 충성 다 하다가 닭 소리에 나중에 예수님 저주하는 모습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미천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미천 다 드러나야 너무 창피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통곡하는 거예요, 닭 소리에. 많이 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구는 소리에 우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도 이제 너무 늦은 건가요? 아니죠. 오늘 뭐그 설교를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도행전에 베드로 보십시오. 일어섰죠. 요한복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세워 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장은 이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도록. 저 우리 홍대서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붙들어주는 거, 그걸 통해서 제가부터 지금에 열 배는 커요. 그러면 열 배는 다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또한 가지 거기에 열배더 크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무너져 있어요. 다 거는 소리에 통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무너졌죠? 뭐 남은 게 있어요? 무너졌으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다 집에 갔어요. 안 무너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애인이 있나? 뭐 돈이 있나? 집에 갈래도 갈 차도 없죠? 6시까지 버텨야 되는 인생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퇴로 다 막아버리잖아요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재기시키는 교회 그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교회 다시 출발하게 만드는 교회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재기했어요 일어섰다고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 주는 겁니다. 그지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다시 출발하면 되잖아요. 내 인생 다 깨졌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뭘 깨져야 깨지긴 일어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일어서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원래 그 핍박자였잖아요. 포경자였잖아요. 십자가의 원수였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가 어버렸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복음 만나서 일어서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한나 깨졌다 일어서잖아요. 루포세 루키가 뭐예요? 복음 만나서 일어선 얘기 아니에요? 다 일어선 얘기들이죠. 다 깨진 사람들 일어선 얘기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넘어진 사람들 바리새주의는 넘어진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뭔지 알아요?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요. 다 이렇게 세우는 거. 아마 돌멩이 던진다 그러면 베드로만큼 돌멩이 던지기 쉬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가 인간이냐 임마수제 수재자가 그럴 수 있냐? 넌 끝났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은 끝났다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그럼 묻지도 않나요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정신으로 무장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바랍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꺾이지 말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야 돼요. 혹시 이렇게 뭐 리더하다, 간사하다, 진정하다가... 퍼져가지고 그냥 쓰러진 사람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지금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언제나 막 넘어뜨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사람들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넘어진 사람들 이렇게 세워야 돼요. 다시 일어섭시다. 서 뜨거움 가지고 열정 가지고 섭시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교회는 오뚜기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재기하는 교회, 재기시키는 교회. 사업에서 무너졌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시생들, 지금 다시 일어나야겠죠?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뭐, 3일 더 놀고 나머지 이제 기도로 떼우 자. 이러면 안 되고 공부해야 되잖아. 일어서야 돼요. 맞아 봐야 되고. 취업의 길이 막힌 사람도 취업의 길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병자들 많 있잖아요. 양무수 집사님을 롯해서 병자들 있잖아요. 뭐, 이지호 형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세워야죠. 우리 모든 것들 무너져 있고 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경제 무너졌습니까? 세워 주십시오. 관계가 깨졌습니까?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도 무너졌죠 관계가 다 해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존심 다 무너지고. 근데 자존심은요 좀 깨질 필수 있어요. 프라이드 같은 경우 교만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아로 세워 주십시오. 새로운 자아로 세워 주십시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꾸 꼴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걸 왜 비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처 주시면 일어서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난일어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서 제기하고 제기시키는 그런 능력의 통로되 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기하는 인생, 제기시키는 인생 좀이 다 나와요. 좀이 다. 좀이 다. 네, 찬양하고 나오라고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난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리 오늘 네, 자리자신 일어서게 달라 기도하시고 넘어진 사람들 많죠?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터치해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깨지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 누굴 만나든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종대개를 기도하시고 병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막힌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좌절한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꿈들이 있었는데 꿈다 꺾인 사람들이 있죠. 그저 상실된 꿈, 상실된 꿈 회복해야죠. 하나님의 꿈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살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요. 일어나야죠. 그죠? 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작은 한 사람 세상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어, 다시 일어서야 될 사람들과 또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고 다 같이 이 문제를 놓고 다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하시